오늘은 전남 함평 여기 그 맛의 차원이 다른 주황색 배추, 이 배추를 직접 길러서 김치를 담고 있는 하늘 김치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함평 하늘 김치. 함평 천지 하늘 김치입니다. 하늘 김치. 여기 산 야초 김치 특허까지 받았다고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깍두기가 담아서 이렇게 지금 출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깍두기. 그래서 배추김치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것은 알타리 김치입니다. 알타리 김치. 그다음에 여기 깍두기. 약간 조명이 어두워서 지금.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전남 함평에 위치한 금화 영농조합법인 하늘김치 배준모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치 공장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올해 6년이요. 6년. 그렇게 몸이 지금 많이 저 장애를 입으셨는데 이 김치 가공하다가 이 다치신 거예요? 네네. 아, 참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저 영농 이 조합을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그 영농법인을 운영하시면서 김치 공장, 야, 참 정말 신지식이십니다. 저기 지금 현재 김치 공장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만나봤는데 요즘 중국산 김치 때문에 많이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 전체적으로 중국산 김치 때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예. 김치 공장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죠. 중국산 김치 때문에 네. 그렇지만 우리 국내산 김치는 믿을만하고 맛이 좋고 여러 가지 품질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죠? 네네. 아니, 저는 오히려 원래 농사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예. 배추 농사 짓다가, 예. 그게, 뭐야, 배추 농사 짓다가, 그 다음에 절임하다가, 그 다음에 김치 공장까지 뛰어들다 보니까 배추로서 거의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아, 배추에다가 인생을 걸었다? 네네. 예. 지금 주로 나가는 거래처는 어느 쪽으로 나갑니까? 음식점이나 아니면 또 뭐 기업체나 그렇지 않으면 가정 뭐 이런 걸 따져볼 때 저희는 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뭐야 병원 요양병원 예, 요양병원 네 이쪽으로만 갑니다. 아, 요양병원하고 예, 일반병원하고 예 가정으로도 나가는 건 없습니다. 가정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 다 유튜브 인터넷으로 통해서 예. 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택배로 예, 예. 가정으로 나가는 택배는 이제 가격이 10kg 한 박스당 대충 어느 정도 가죠? 아, 평균 5,000원에서 지금 6,000원 정도. 예. 뭐 김치가 배추김치뿐, 배추김치뿐 아니고 네네. 다른 김치도 아까 있는 것 같던데 무슨 김치가 나가고 있습니까? 배추김치, 깍두기, 텃박쥐, 예. 예. 알타리, 예. 파김치, 예. 갓김치, 예. 열무김치, 예. 그 정도 약대량 그 다음에 보쌈김치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 배준모 대표님 앞으로 이 김치 공장을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판로가 중요할 건데 지금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가장 큰 계획은 김치는 일단은 뭐야 맛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맛을 한 최고로 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숙제고 예. 맛에 의해서 인터넷도 맛있어야 사지 맛없으면 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맛을 내는데 가장 크게 좌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요. 네. 올해도 고추 농사만 11,500평 지었습니다. 오. 그래서 가을 농사, 배추 농사, 무 농사를 내가 직접 짓는 이유는 배추도 품종이 여러 품종입니다. 네. 여러 품종인데 진짜 맛있는 품종이 있고 시장성만 좋은 품종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네. 그런 재배를 먼저 제가 했던 사람이라 그런 좋은 맛있는 품종으로 골라서 재배를 해서 네. 그 다음에 김치를 담고 혹시
시장에 사도 품종에 따라 맛이 틀리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맛을 선택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아니, 김치를 담갔습니다. 예. 이 김치는 가장 크게 뭐야 우리 대한민국 밥상에 먼저 올라갈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모든 것을 재료를 직접 다 고추부터 시작해 가지고 배추 다 직접 농사 지은 것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아니 직접 종사 지는 것을 한 30% 수준. 30% 자가 조달. 내가 자가 조달하고. 예, 나머지는 지역의 시장. 것을 예, 국내산을 지역.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 지역이나 시장과 국내산으로 재배해서 국내산만 예. 전문적으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마늘, 뭐 양파 모든 것요. 그렇죠. 가시라든지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배대열의 세상 만사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양심적으로. 농사 짓고 김치 담아가지고 판매하시는 분 이런 분들 것을 많이 좀 사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드셔보면 맛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여기 배준모 대표님께서 여기 하늘 김치 공장 그 김치 담는 용도로 쓰려고 이렇게 고추를 심어가지고 무려 한국 평수로 우리나라 평수로 11,500평이나 되는 고추밭을 땅에다가 고추를 지금 심어서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저렇게 불편하신 몸으로 이렇게 고추를 다 일일이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추가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달쯤 후면 고추가 주렁주렁 열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한 달쯤 있으면 이제 고추가 열리기 시작하죠? 네네. 지금 바로 열리기 시작하는데. 네. 첫 과는 무조건 땄어요. 지금 전체 따고. 예. 옆에 측지가 있으면 예. 위로 안 올라와요. 그렇죠. 강하기 위해서 측지를 다 제거하고. 예. 제거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 예.